네, 안녕하세요. 월간 영화쌤 12월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디심리연구소의 형아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어딜 가든 사랑받는 사람 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형아쌤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흔한 제목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모든 강의, 월간 영화쌤 강의들 중에 가장 독특한 시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너무 간 이야기인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닌가? 하면서 놀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건데, 한번 처음에 들으셨으면은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감히 말하기로서는 이 강의는 놀라운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이 강의는 관계로서 시작을 할 거지만요, 결국에는 나, 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철학적인 머리를 미리 열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네, 중간중간에 열심히 채팅 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에 아유 장하게도 초등학생 친구들도 몇명 있어요. 이 친구들도 얘기 듣다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 조금씩 참조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경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일단 채팅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어딘가 적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미리 좀 적어놔 주시겠어요? 왜냐면 끝난 다음에 이거를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딘가에다가 적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두 질문에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살아갈까요? 두 번째,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의 막바지에 이야기하도록 할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어딘가에다가 좀 적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이라도 해놔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누구라도 하는 고민과 생각이지 않을까 싶고, 또 청소년기 이후에 올라가는 분들은 점점 이런 고민들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가볍게 또는 무겁게,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채팅으로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적고 계시는 중이겠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는 중이었다 싶은 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적으면 적을 수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내용을 적을수록 여러분이 강의 막바지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스트리밍이 떠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제목 이거였죠? 어딜 가든 사랑받는 사람 되기라는 이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것에 당연히 공감하고 이 관계에서 사랑받음으로써 소속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바램은 거의 누구한테나 있는 보편적인 바램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인생사라는 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 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가요?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이야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간을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쩌면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활한 관계를 꿈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마음앓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페트폭력을 하자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앓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방법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요? 네, 내가 다른 사람 충분히 사랑해주고 또 챙겨주고 뭐 존중하면서 관심해주고 그리고 뭐나 스스로도 능력도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필요로 하면서도 오, 이 사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 오, 되게 좋은 사람이네. 같이 있으면은 행복한 사람이네 하면서 옆에 있고 싶어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방법을 아는 거는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오, 사랑도 하고, 존중도 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가? 나만 왜 그렇게 깎여 들어가야 되지? 하는 불만들. 그래서 이 중간 아주 평화로운 그 장을 찾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바램, 욕심,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사장님, 아, 근데 그 상대방은 그런 걸 너무 당연히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 맞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방법은 알아요. 다만, 이 방법대로 했을 때 내가 좀 성이 나거나, 서운하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열나거나, 화나거나, 그런 거 없이 평화롭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방법론으로만 따지면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그걸 이해해보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저희는 우선 월간 영화쌤을 좀, 여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요, 월간 영화쌤 8월, 9월, 10월, 이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단계를 다뤘었어요. 계단 심리학이라는 제가 좀 독자적으로 만든 어떤 그 개념 아래에서 내 탓, 남 탓, 남 덕, 내 덕. 이네 가지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8월이 그 계단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개괄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9월은 내탓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의 공감과 예, 자조집단을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10월 달에는 남탓 단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10월 월간 영화쌤이 진짜, 아우, 완전 알갱이 노다지 강의인데 생각보다 많이 보질 못했어. 예, 여러분들, 이 10월 월간 영화쌤 아직 못본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12월 강의 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9월과 10월 월간 형아쌤은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이 강의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요, 내 탓, 남탓 단계인 그 다음 단계인 남 덕, 그리고 내덕 단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차 첫 번째는 인간관계 과연 필요할까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 볼 겁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남덕 단계와 함께 좀 결부지어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좀 말이 무섭죠? 이성을 지닌 정상적 자폐기. 이게 결국에는 내덕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강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내덕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오늘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따로 월간영어쌤의 독자적인 강의로 만들까 말까를 결정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지금 이세 번째 단락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가 과연 필요한가요?